오늘은 사과 퓨레를 주려고 해요. 지금 먹고 있었는데 아넬라 거고요. 이거 100% 사과. 되게 잘 먹어요. 이거 줘보려고 하거든요.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맛있죠요. 사과가 맛있죠요. 영찬이. 찬이 나온다. 그치? 엄마. 엄마. 뭐지? 이런 맛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맛있어. 귀엽다. 자. 끝. 탈탈. 구? 오늘 메뉴는 야끼소바. 맛있겠다. 야끼소바는 일반 레토르트를 샀고요. 그리고 양배추랑 베이컨만 넣어가지고 막 볶았어요. 엄청 맛있어요. 숙주도 넣어도 좋은데 저는 지금 아침이고 남은 재료로 하다 보니까 숙주는 넣지 않았어요. 일본 영화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끼소바 먹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야끼소바를 어떻게 어디서 사서 해먹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그 소스? 면도 그렇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일본 요리를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일본 요리판에 거의 라멘 야끼소바는 거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 먹기도 애매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레토르트 음식으로 야끼소바가 나왔길래 바로 사봤습니다. 맛있어요. 저희 부부는 즐겨서 먹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로 어쩌다 로맨스라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 친구네 집에서 셋이 모여서 맨날 봤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재밌어요.
summer's day.